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엉뚱한 걸로 1등일 것 같아. 아, 경훈이보다 훨씬 하드. 지훈이도 명함을 못 내밀지. 아, 이 재진이한테는 안 돼. 재진이한테는 아무도 안 돼. 지금 2016년 판으로. 그럴까요? 이사를. 예.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잭스키스에서 어떤 그런 묵묵함과 그런 카리스마와 뭔가 좀 이제 사회 부적응적인 그리고 뭐 어떤 개인 깊이도 살짝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예, 모두까기. 이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정말 이상해. 여기 와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막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같고. 아, 이상한 아니야, 아니 이상해. 아, 지금 재진이 형 얘기에 공감하는 거 경훈이 하나야. 이상하지 않아. 내가 PDB는 재진이하고 경훈이 손잡고 여행 가는 거 다 있어. 그래 뒤에서 찍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 같은데 유명한 산에 찾아가서 뭐 기도를 해. 나 경훈이가 대답한 줄 알았어. 너무 뭐가 하는 대답 아니야? 재진이 거 받고 던질게. 이도 경훈이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우리 겹쳐 오늘. 정답. 남의 피를 마시고 있어. 우와! 젊은 사람의 피를 피가리, 피가리 하고 있어, 피가리. 수혈하는 거야? 와, 그만하라고. 힌트. 그럼 첫 번째 힌트 줄게. 뭐가 있어? 아니, 처음으로 경훈이가 밋밋해 보여. 싱거워. 야, 내가 재진이 몇 살? 그건 이제 눈치 봤다가 안 먹는 거 같으면 먹고 또 동의를 구하겠지. 다른 애들은 또 다 못 먹거든. 오, 이해하는. 경훈이 약간 재진이 이해하고 있어. 경훈이는 그런 적 없어? 경훈이는 그런 적 없어? 나는 여자친구가 내 거 뺏어 먹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러면 재진이가 만들었어? 그거는 호동이 네가 안 만들었나? 네 그때 혈압으로 뒤로 쓰러지지 않았어? 내가 학교 축제에서 춤을 추고 나서 겪었던 황당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춤을 열심히 추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 학교가 아니야. 다른 학교 축제. 남의 학교에서. 야, 오지랖 또 넓다 야, 그치? 야, 재밌다. 찾아와서 몰매 때렸어. 선배들한테 불려가서 맞았지. 춤 잘 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더니 이제 인기가 많다는 질투. 불렀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했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하면서 때리고. 그리고 그때 맞을 때 백단으로 쓰러져가지고 한 50주 입원해서 제대로 뜯어먹었대 아주. 그래서 안 건든대잖아. 정말. 야, 요거는 이재진이도 용납을 못하겠는 거. 표정이. 표정이 도대체 이거는.